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일들을 일일이 기록한 것이 아니고 그 행하신 일이 무엇을 뜻하느냐를 보여주는데 바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이제 실례들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후에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의 거점지 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귀신을 쫓아내셨죠. 그래서 사탄의 나라를 제압하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이게 이제 드러내신 겁니다. 또 베드로의 집에서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시고 온 동네 사람들이 모이죠. 그래서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만나시고 많은 병자, 귀신 들린 자 고치십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 병에 걸린 거. 이게 이제 인간이 하나님을 등졌기 때문에 흑암의 권세 아래에 놓여 있기 때문에 온 현상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힘을 더 이상 받지 못하니까 귀신, 질병, 온갖 이런 고통 속에 그들이 신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 도둑이 사탄이지 않습니까? 사탄이 와서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속에 온갖 생명력과 건강과 또 온전한 정신을 다 노략질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시는 일 자체가 주된 목적은 아니고 그것도 참 분명히 필요하니까 하셨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고 있느냐 이걸 이제 예수님께서 온 천하에 이제 드러내시는 겁니다. 이런 이제 기적을 체험을 직접 못했다 할지라도 이것을 듣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인 대로 이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지금 우리가 이거를 직접 체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 예수님은 이렇게 생명의 왕이시고 흑암의 권세, 귀신의 세력을 쫓아내시는 만왕의 왕이시요 영계의 왕이시라는 것을 우리도 믿으면 믿고 그렇게 우리가 또 생활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또그 믿는 자를 통해서 흑암이 물러가고 또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악의 권세를 제거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새로운 권세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미리 맛볼 수 있도록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귀신을 쫓아내고 각종 병을 고치는 일로 나타나는 겁니다. 천국에 가서야 비로소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속에 또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는 그 영역에 귀신이 쫓겨나가고 질병이
쫓겨나간다는 거죠. 근데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시는데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엄청난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막 능력이 늘 나가죠. 그래서 예수님께 옷 겉옷에 손을 대니까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갔다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데 에너지가 많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지속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생명의 능력을 공급받을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새벽 미명에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늘 기도하시는 모습은 우리에게 익숙한 모습이죠. 기도는 예수님에게나 우리에게나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존재 양태입니다.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우선 사역 이전에 우리의 존재 자체로 하나님으로부터 늘 끊임없이 힘과 사랑과 은혜를 공급받고 교통하는 모습,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가장 온전한 인간이시고 이제 새롭게 창조되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의 대표이신 예수님의 이 기도하는 모습은 바로 인간은 이렇게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의존적으로 살아야 되는 존재로 지어졌다. 이걸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아, 예수님이니까 열심히 기도하셨구나가 아니라 이제 새로운 성령으로 태어날 새로운 인류, 교회와 예수님을 따르는 주님께 속한 자들은 바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지속적으로 생명의 힘을 공급받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바울이 얘기했죠. 엄청난 생명력을 타인에게, 이웃에게 흘려보내시는 예수님께 기도는 예수님 자신의 이 존재 자체와 사역이 지탱하는 생명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찾는다는 말을 이제 제자들이 와서 막 알리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와가지고. 근데 예수님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서 전도하자 이렇게 결정하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막 모든 사람들이 막 주님을 찾습니다. 막 흥분하고 들떠서 그러겠죠. 근데 이제 제자들이 잘못 보고해서 그 사람들은 필요 없다, 나 다른 마을로 가겠다 하시는 게 아니라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보여주시고 새벽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기도 중에 듣고 움직이시는 분이지 제자들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사람들이 찾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바람에 따라서 움직이시지 않으시고 휘둘리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예수님께 맡긴 하나님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도 기도하는 가운데 여기 이 일보다 내가 하는 그 어떤 일보다 뭐가 더 필요하고 뭐가 더 급하고 뭐가 더 우선순위인지를 항상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서 그곳이 어딘지 그 일이 무엇인지 이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못 들으면 전도보다 자기 어떤 뭐 욕심을 채우는 일이라든가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의 일이 보이지 않게 되죠. 그래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도의 자리에서 듣고 분별하신 예수님. 그래서 지금 가버나움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그들을 더 심도 있게 세워주는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예수님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먼저 전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이 사명이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생명의 힘을 받는 통로도 되지만 어떻게 그 힘을 사용할지를 알려주는 이 방향타 역할도 합니다. 힘도 공급해 주시면서 방향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병 환자가 찾아옵니다. 나병 환자를 만나시게 되는데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 손을 대어 깨끗하게 하십니다. 율법에 따라서 율법에 있는 정결법상으로서는 만지면 안 됩니다.
더러운 자를 만지면 만지는 자도 더럽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반대죠. 예수님이 부정한 자를 만지면 부정한 자가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한센시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기적은 예수님의 치유와 복음의 본질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복음은 이 땅의 죄로 더러워진 자들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병은 정말 이 저주받은 인생, 하나님을 떠나서 저주받은 인생의 상징입니다. 온몸의 감각이 다 죽어버리고 신경세포가 죽어버리고 이 코도 녹아버리고 손도 녹아버리고 이 막 몰골이 흉측하게 변해버리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그 몰골이 모습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상징적으로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에 대한 직접적인 결과이든 이게 이제 인류의 공통적인 저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이든 예수님께 나오는 이 가련한 병자 죄인들을 긍휼히 맞아주시고 예수님께서는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인데 다 우리가 죄로 무감각해지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다 무너진 인생들인데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다 긍휼히 여기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온전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말은 나병 환자보다도 주님이 더 원하세요. 우리 인생들이 사탄으로 말미암아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있는데 우리는 막 벗어나기를 원하죠. 근데 예수님은 더 원하세요. 내가 원하노니. 하나님은 우리가 더 치료되고 온전하고 풍성한 에덴을 누리기를 원하시니까 하나님이 더 원하시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치유의 역사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신 이 속에 복음의 본질, 어떤 복음의 핵심이 들어있는 겁니다. 율법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더러운 자를 만지지 마라. 더러운 자를 만지면 더러운 자를 만지는 자가 더 더러워진다. 였지만 예수님과 복음은 바로 더러운 자를 가의 더러움 이쪽으로 옮겨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정결하심, 예수님의 의가 더러운 자를 옮겨가서 깨끗하게 하고 그 자의 더러움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처리하셔서 깨끗하게 하시고 예수님은 삶 안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정결함을 보여주시고 깨끗하신 예수님이 더러워질 수가 없죠. 잠깐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를 처리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복음. 육신의 나병은 또 나병이지만 그건 상징적인 것이고 우리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고통하고 소유하고 있는 이 저주, 이 어둠의 세력, 예수님이 다 또 복음이 다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능력이 복음 속에 예수님 속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크리스찬인들마저 이 예수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을 잘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흑암을 물리치고 또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이렇게 예수님께로 몰려오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정말 예수님을 바로 증거해서 많은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이 사람들을 고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끊임없이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승리하는 우리가